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축구계와 농구계의 아주 큰 획을 그었던 분이죠. 이천수 김승현. 이천수. 정말 상큼하고 발랄한 돌구로 다이아의 정채원, 김기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니, 두 분 되게 친한가 봐요. 컬투시도 둘이 같이 그러니까. 다니고. 제가 원래 축구선수 출신이거든요. 어, 진짜? 제가 원래 축구하셨어요. 아, 정말? 네. 제가 계속 했으면 직속 선배. 아~ 네. 둘이 또 닮았어, 약간. 둘이 또 닮았어, 약간. 아니. 김승현 씨가 기분 나빠하신 것 같아요. 형이랑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사고를 한 번씩 쳤어요. 근데 제가 치는 동시에 좀 같이 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친해졌죠. 아, 친해진 거구나. 아, 그런 건 김승현 씨 농구계에서 그러니까. 아, 정말 팬이에요. 어마어마했어. 진짜 여자 연인 얼마나. 여자 연인? 진짜 많이 좋아하고.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 둘. 안녕하세요. 처음이죠, 우리 다이아. 네. 항상 정말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네,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네. 아,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약간 어색한 그런 사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어, 예? 왜요? 사실. 왜? 예? 왜요? 사실. 왜? 어, 왜? 관계, 왜? 웹드라마를 네. 찍었는데, 네. 채연 씨의 첫 정말 키스신이. 어, 진짜? 그렇죠? 진짜? 그러면 그때 어? 역할이 인간이 아니라 로봇. 로봇이었기 때문에. 예. 먼저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할 수밖에 없었고. 좋았겠다. 아니, 제가 사실 조금 마중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로봇이면 끝까지 기다렸어야 로봇이면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채연이 쑥스러워했구나. 어, 두 분은 뭐 요즘 고민 있어요? 약간 슬럼프도 오고 가끔 그러는데 슬럼프? 네, 슬럼프. 그럴 때마다 약간 푸는 방법 이런 게 약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소주를 제일 잘 먹어요. 아, 진짜? 진짜? 술 진짜 잘 마시고 어마어마합니다. 알죠? 같은 방을 쓰는데 네. 항상 제가 이제 스케줄을 끝내고 실컷 방을 딱 들어가면 채연 양이 잠들어 있어요, 지쳐서. 어. 근데 항상 그 옆에 이렇게 소주병이 아이돌이 야, 아이돌 되게 힘들구나.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이, 네, 저희 멤버들이 술을 안 좋아해요. 아, 그건 방금 혼자 마세요. 그래서 혼자 마세요. 그래서 방에서 혼자 이렇게 네. 마시는구나. 네. 소주 아이돌이 방바닥에서 그러니까 아이돌이 방에서 그래서 아유, 오늘 무대는 어땠나? 저희 그룹이 야, 아무도 같이 안 먹고. 자, 이번에 다이아 신곡 나왔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나랑 사귈래? 나랑 사귈래 제목을 가지고 아, 있는 신곡인데요. 갑시다, 갑시다. 도착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독한 남자. 할배가 불안해. 헛살았네, 헛살았어. 독한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예요. 전 365일 늘 기가 죽어 있습니다. 제 남편 때문인데요. 남편은 퇴근 후 매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어? 나 이럴 줄 알았다. 야, 일로 와봐. 왜? 이거 봐. 어? 옷장에 옷이 제대로 안 걸려있잖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로 화낼 거리를 찾는 건데요. 남편은 제게 화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밥을 먹다가도 아이씨, 맛없어. 이거 다시는 하지 마, 어? 어, 뭐야? 아, 왜 나 애가 이렇게 답답하냐? 왜 그래?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애가 맨날 아프지, 아이, 어? 아유, 답답해, 아유. 너 진짜 잘한다. 너 진짜 잘해. 전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어, 항상 생투집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하기 그지없는데요. 야, 너무한다. 당신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대체 왜 그래? 너 지금 우냐? 오! 어? 가식 떨고 있네. 와. 야, 너는 우는 것도 아까우니까 내 앞에서 다시는 울지 마. 어? 어차피 난 너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어머, 그냥 분말 말고 좀 살아. 그냥, 어? 지금 정참 씨 연기하다 열받았어요, 지금. 너 그 못할 한번 해봐라, 저 계속 이 남자가 살아도 되는 걸까요? 남편의 못된 말, 막말 좀 제발 고쳐주세요. 해주셨습니다.
트집 잡고 막말을 내뱉는 남편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있다는 주인공입니다. 자, 코미디 주인공 나와주세요. 남편이 매일 화낼 거를 막 찾아요? 남편이 집에 오면 항상 눈빛부터 변해요. 트집 잡을 거 없나? 예. 뭐 냉장고도 뭐 보고 뭐 싱크대에 뭐 음식물 쓰레기 잘 버렸는지도 보고 이제 그것부터 이제 보면서 넌 정리 정돈도 안 하냐? 어? 개념도 없다. 아이고. 그리고 막 제가 또 저녁까지 차려주면은 예. 그거를 이제 아 되게 상처받는데 예. 아 상처되죠. 밥을 먹는데. 너무 싱겁다. 너무 짜다. 이럴 거면은 만들지도 말아라. 말아라. 네, 네. 다신 하지도 말라고요. 네. 그럼 먹지를 말지 왜 먹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먹을 거면서. 누가 봐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좀 먼지도 많고 뭐 맛도 짜고 진짜 막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야? 아니, 아내분이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을 좀 함부로 내뱉어. 네, 매사에 남편이 되게 계산적이거든요.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계획을 해서 장을 보는 편인데 빗나가게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사면은 이걸 왜 사냐고 너 계산도 못 하냐고 야, 너무 아이고. 답답하다고 근데 그것도 사람들 어. 이제 많은 데서 예? 들으라고 아. 막 얘기를 해요. 큰 소리를 질러요? 네, 마트는 그렇죠. 그래도 같이 가주네요. 아니 얘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감시 때문에 가는 거구나. 야,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화를 낸다거나. 아, 전 진짜 남편이랑 막 대판도 싸워도 보고 네. 그러니까 울어도 아. 보고 네. 그랬는데 이제 남편은 아, 너 가식 떤다. 어? 울면? 네. 나는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근데 저는 지금 사연 들어보니까 같이 살면 안 돼. 지금 분위기. 아, 벌써부터 초반에. 초반에 벌써 얘기 끝났다. 얘기 초반에 사람을 갈라놔요. 일단 그 남편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생트집을 잡으시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쵸? 네. 옷도 티도 너무 귀여운 거, 이렇게. 아니, 아내 고민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네. 이게 좀 남들하고 좀 똑같은 그 비슷한 사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남들하고 똑같다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그런 평범한 일들 같아서 저는. 다른 남편들 다 당신처럼 그런다고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남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아니, 뭐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뭐 이렇게만 들으면 모르죠. 예, 네, 그럼 진짜 차근차근 하나씩 네. 짚어 나가볼게요. 진짜 트집을 좀 잡으시긴 하는 편이세요? 트집을 잡기보다는 이제 집에 가서 퇴근해서 밥을 먹으면 네. 반찬이 맨날 똑같아요. 네. 그래서 맛있게 해주는 거나 맛없게 하는 거나 양념 맛이나 간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아니, 거죠. 근데 똑같은 건 메뉴 아니, 메뉴가 뭔데? 메뉴. 유생채, 그 다음에 이제 된장찌개. 네. 네 그리고.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지금 된장찌개 넣고, 무생채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살짝 뿌려가지고. 비벼먹어, 아주 맛있지. 얼마나 맛있지. 아니, 오늘 자글자글하게 간장장을 해야 돼. 어느 집이나 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먹기에는 이렇게 맛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아예 편식. 에스컬 밥 넣어드리세요, 그냥. 그냥 네. 저기요, MSG를 많이 넣어요. 네. 좋아하실 거예요. 집사람이 계란이나 두부 같은 거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야채 같은 것도 싫어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반찬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애기 먹이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빠져 있더라고요. 영양소가 좀 불규칙한 것 같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아픈 거 보면은 아 이런 거에 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아픈 것도 그럼 음식을 그렇게 먹여서 애가 아픈 것 같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거죠. 그걸 먹잖아요. 왜 안 네. 아파요? 저는 이제 성인이고 아기는 이제 면역력이 아직 없으니까 반찬이 이제 골고루 안 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아기한테 조금 영향이 돼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아프지 않나. 아, 말 잘하네. 아니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기시고 믿으셔야 되는데 집에 와서 냉장고 검사하고 네. 막 뭐 검사하고 이건 약간 싸우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치, 사실 집안일. 일주일이나 보통 한 달 정도 지켜보거든요, 저도.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지켜보면은 냉장고에서 이렇게 썩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옷 정리 같은 거라든지 정리 정도 안 되는 것도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이 있던 일주일이 있던 보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좀 남남처럼. 본인이 치우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가만히 일주일 정도 지켜보세요? 아, 저는 치워요. 치우고 제가 하면서 근데 이제 잔소리를 막 하죠. 그런 거. 그게 안 치워지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 말 진짜 했어요?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
네. 아, 그 왜, 말은 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집사람은 이렇게 너무 좀 성격이 착하고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반박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네. 너랑 나랑 얘기해봐야 어차피 너 반박 못 할 거 알고 어차피 네, 내가 너보다는 머리 꼭대기 있는 거 오히려 더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 이게 머리 꼭대기에 있어 하고 적절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너 착해서 말 못 하니까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 예를 들면 이게 안 맞아. 예를 들면 본인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뭐 타당성이 있고 없는 걸 떠나서 무조건 말을 하면 이겨요. 본인보다 말을 잘해서 네. 난 네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럼 기분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기분 나쁘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당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일부러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왜? 약간 왜? 이기면 뭐, 기분 좋아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집사람의 꼬투리를 잡고 그런 거에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트집을 잡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어차피 저한테 반박을 해도 어차피 있는 사실을 저는 얘기를 하고 그걸 갖고 싸우다 보니까 어차피 너랑 나랑 얘기해봐야 어차피 너는 나를 못 이길 거고 나는 사실을 갖고 얘기해. 근데 네. 지금 계속 보면 옆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좀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진짜 말하는 거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진짜 말하는 거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얘기하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억울한 부분을 억울한 것보다 예. 정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예. 남편이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말 안 듣고 이런 거 보면은 난 남이랑 사는 것 같다고 가족 같지 않다 자존심 건드리는 거 네, 이런 아니, 얘기를 하고 말을 이렇게 세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 본인이 말이에요. 예, 일부러 세게 해요. 상처받으라고? 예, 그러니까 좋게도 얘기해보고 나쁘게도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약하게 뭐 좋게도 얘기해보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상처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그게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충격 요법을 주면은 그쵸. 조금 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맞죠. 여러 가지 방법. 그러면 아내분은 네. 아닌데 나름대로 하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거예요? 어차피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한 건데 네. 몰라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맛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직접 만든 좋다. 음식을 갖고 와. 진짜? 그래. 먹어보자. 우리가 먹어봐야 먹어봐서 맛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맛이 없다? 그럼 인정할게. 아, 영상을 제대로 찾은 거야? 이거 집에서 갖고온 거예요? 네. 아까 무생채 얘기하신 거 계란말이, 시금치. 아우 이거 아우 된장 아이고 조금만 먹어봐야지 우리 네, 식사하셨어요? 네, 네 식사했어요. 네. 지금 식사했으면 거기 앉아 계세요. 예예 예. 식사하셨어요? 안에서 이리 와요. 일단 식사했어요. 일단 제가 된장찌개부터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모든 음식이 기본이 된장찌개잖아. 아니 보기엔 되게 그래도 된장찌개가 맛이 네, 네. 없으려 맛이 없어. 그냥 된장만 끓여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맛이 있잖아요. 아니, 그죠? 근데 너무 허옇다. MSG는 조금만 넣으면 그냥 조금 더 끓이면 아니, 맛있어. 맛있어. 아니 된장은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이 사람아. 겁나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요? 맛있어. 어? 아우 감자 살짝 으깨가지고 완전 맛있는데요? 맛있어. 시금치를 한번 먹어볼게. 내가 시금치를 아니 감자도 완전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 시금치를 한번 먹어볼게. 내가 시금치를 아니 감자도 완전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맛있구만.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때? 내가 봤을 때는 남편이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맛있다. 맛있네요. 뭐 간이 세지도 않고 향사만이 무채 그냥 그래요. 시금치 맛있다. 시금치 맛있어. 시현 씨 어때? 그냥 그래. 근데 뭐 어쨌든 건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감자에도 양념이 되어 있어요. 국 양념이. 찌개 맛있는데? 야, 맛있는데? 존나 맛있구만 그래. 저기 제가 봤을 때는 나는 그냥 무채 그냥 볼지 그렇고 남편이 먹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 난 맛있어. 자 이런 건 슥슥 밥알 참기름으로 시금치 좀 맛있어. 시금치 넣을 것도 없어. 그냥 요거 살짝 요거만 슬쩍 어 봐봐. 된장찌개 좀 넣어. 넣어줘봐요. 자 내가 봤을 때는 남편이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어? 아우 감자 살짝 으깨가지고 승현 씨 먹을래요? 아 괜찮습니다. 예. 아 괜찮습니다. 예. 나 저 사람 왜 나왔어? 괜찮습니다. 저 사람 괜찮습니다. 어, 저 사람 대부분 이 초출연님 먹어보거든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겠다. 맛있는데. 아 완전 맛있지. 어머 맛있다.
아니 원래 맛이 없는 된장찌개는 감자에 네. 국물이 전혀 안 배어 있는데 감자에도 다 배어 있는데요. 정혁 분에 넘친 거 내가 보기에. 그래. 사랑이 분에 넘쳤어.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어떻게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 감자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셰프랑 결혼할래요, 그러면? 예.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데. 아내분 봐봐요. 남편이 이렇게 먹어준다면은 진짜 음식할 만 나죠. 그렇죠. 맨날 해주겠지 않나. 지금 너무 기쁘죠. 맛있게 먹으니까. 난 맛있어. 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더 먹고 싶네. 아니, 왜냐면. 아, 계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정찬우 씨는 진짜 뭐 거짓말을 잘 못해. 이런 거 맛 없는데 맛있다고 네. 하거나 뭐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 입이 진짜 짧으세요, 원래. 아, 이제 무대 좀 정리하래요. 그만해요! 어제.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죠. 진짜로. 네. 야, 우리가 다 비웠어. 아, 여기, 여기. 저 네. 김승현 씨, 이거 좀 치워줘요. 뭐라도 빨리 해야 돼. 뭐라도 해야지. 맨날 다 헤어지라고. 이거 좀 치우고. 승현 씨, 걸레 갖고 가세요. 싹. 걸레 갖고 싹. 싹. 뭐 하는 게 없어. 아, 근데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천수 씨, 내가 이걸 한다 하라고 했어요. 아, 예. 아, 너무 하는 게 없어가지고. 예. 역시. 이렇게 스태프들이랑 같이 나가면 돼요.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셔야지 이거를 막 다시 다시 막 네. 막 이왕 조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다루는 법을 말을 좀 예쁘게 하시면 안 돼요? 말을 좀 예쁘게 해주고 싶긴 한데 예. 좀 야무지게 하는 것도 없고 뭔가 좀 똑부러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니, 지금 음식이 그 막 야무진데 왜 그래요? 본인 입맛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아이 그 아이가 있으니까 당신만 맞으면 돼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네. 차라리 음식을 해도 두 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 입맛에 맞고. 에이, 내가 와우. 아내가 막 똑부러지지 못하고 뭔가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남편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혹시? 네, 저도 많이 걱정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이제 집사람이 뭐 마트를 가서 장을 보거나 하면은 그럴 때마다 이제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해요. 이걸 꼭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하다못해 뭐 장조림 뭐 반찬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자기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반근이나 한근을 사면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못하고 오빠 이거 몇근 사야 돼? 아니면 얼마나치 사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네.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왜 좀... 그렇게 됐냐면 본인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뭐라고 하니까 이거 괜히 샀다가 또 싸움 나고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아, 예를 들어 넘었어요. 그러면 야 너는 또 계산을 또 이거 남았잖아. 이러고 모자라면 너는 이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걸 또 모자라게 사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볼 계속 수밖에 끝이 없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는데 계속 세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본인 스트레스 풀고 그럼. 그냥 본인이 하는 행동에 본인이 만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세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게 아니,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지.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아는데 이 누가 누구를 바꾸냐고요. 장조림 좀 더 샀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 서로 맞춰가는 거지. 결혼은 그런 거지. 지금 힘들어요. 처음에 출발 줬는데 계속 주눅이 들어가요. 맞아요. 처음에 딱 싸가지 없다고 얘기는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저 우리 아내분. 이거 말고 정말 내 가슴에 깊게 이렇게 상처 남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진짜 싸우다가 진짜 욱하면 저희 친정 비하도 하고. 친정 비하? 어떻게? 못됐다. 뭐라고 미안을 그러니까 하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충청도 분이세요. 좀 느긋느긋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보고서 장인어른이 게으르니까 너도 게으른 거다. 장인어른이 게으르니까 너도 게으른 거다. 미쳤어. 충청도를 이건 뭐라고 태양을 했어. 내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는데. 진짜. 충청도를. 아빠가 10살 때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성격이 안 맞으셔가지고 네. 이제 일찍 좀 갈라지셨어요. 네, 이제 네. 일찍 헤어지셨어요. 네. 그걸 빌미로 남편이랑 둘이 싸우는데 잠깐만. 어? 그걸 빌미로 싸우는 아, 싸울 때 왜 그 얘기를 한 거야? 뭐가 나올 것 같아? 싸우는데 겁났어 지금. 네. 크게 싸우면 이제 아이 눈에는 되게 막 상처가 그렇죠. 갈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싸움이 이제 커질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이제 그게 너도 장모님이랑 별 다를 게 없다고 이렇게 예. 아이고
야, 정말 치사한 거군요. 집안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는 거는. 또? 왜 그렇게까지 꼭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충격요법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 그냥 생각하시는 거 그냥 필터링 없이 아니, 그냥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왜냐하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는 했습니다. 네, 얘기는 했습니다. 아, 왜요? 왜? 이제 혼자 이제 장인어른 집에 가면은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리정돈이라든지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가 장인어른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주무시고 가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외출하고 오시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좀 씻고 해주셔야 되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장모님은? 장모님이 장인어른하고 싸울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막 뭐라고 하거나 싸우면 집사람도 그 부분을 피하려고 이제 저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된다면 네. 결론은 장모님 장인 장모님처럼 되겠네요 두 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런데 네.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약간 결정장애가 있어서 좀 답답하다 그랬죠 아까. 네네. 결정장애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네.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반대로 부인분이 남편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은. 그날 난리 나죠. 네. 그날 난리 나죠. 온 집안 다 부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상대방 집안 욕을 하는 거. 아, 그건 제일 피해.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 했을 때 마음이 혹시 편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사과는 하세요? 그럼요. 네. 그 다음 날 사과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이제 똑같이 돼 버리니까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는지 궁금해요. 사과를 어떻게 해요? 표정이 안 좋은 사과를 네. 진짜 집에 와서 진짜 오빠가 어제 너무 미안했다 이게 아니라 야 미안해 내가 그렇죠. 잘못했어 메신저로 오는데 아 은순아 오빠가 어제 너무 심한 것 같아 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아 진짜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아, 반복이 돼서 문자로 하면은 진짜 이상한 거죠 네. 눈을 보고 정말 미안하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용기는 없어요? 네, 표현을 제가 잘 그런 거는 못해가지고. 그런 표현은 못하니까. 소리를 그렇게 치잖아요. 사과를 다시 말리는 안 해요? 네, 그걸로 저는 그냥. 무죄는 끝이에요? 네, 그냥 저는 사과했다 생각을 하죠. 아,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구나. 본인이 편한 대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아울렛이 이제 큰 게 하나 이제 생겼었거든요. 예. 같이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이제 비가 왔거든요. 장대 우산 큰 거 하나 따로 들고 왔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안내 데스크 쪽으로 가가지고 맡겨달라고 했는데 왜 못 맡겨주냐고 그러니까 실랑이를 막 버린 거예요. 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빠를 모시고 이제 나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있는 저한테 야 너 거기서 너 왜 가냐고. 뭐? 어? 그 친정 아버지 있는데요? 아빠 딴에서는 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빠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더는 못 지켜보겠다. 훨씬 뒤돌아서 아예 그냥 딴 데를 보시거든요. 그러면 아버님 그럴 때는 이게 뒤돌아보고 딴 데를 딴청을 피시는구나.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장애인을 앞에서 그렇게 막 말을 막 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화가 너무 막 치열러 오는 거예요. 아, 별것도 진짜? 아닌 거를 안 맡아주고 막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있구나. 자장행위가 있구나. 분노 네. 조절장애. 그래서 같이 이제 나왔는데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창피하다는 듯이 먼저 가버리고 앞에 가버리고 하니까 당연히 소리를 질러도 당연히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하고. 그러면 이게 더 나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는 게 왜냐면 우리 아내를 너무 이해하는 게 사실 아내가 엄마가 클 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그런데 늘 감정을 눌러온 것 같아. 가슴 아픈 한 구석이죠, 아버지가 항상. 항상. 지금도 우는 게 가식 같으세요? 아, 왜 싸울 것 같이 그래.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모르겠어. 진짜. 아내의 저 눈물이 가식 같으세요? 뭐야. 왜 대답을 못해. 진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저 마음이 아니요, 그거는 좋겠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진심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평소에 그렇게 아니, 아니, 지금 거야. 그러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켠에 있어요? 그쵸, 맞죠. 왜요? 이유가 왜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믿어주고 부부니까 같이 믿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변화가 없고 대박이다. 그런 모습이 똑같다 보니까 저는 저 울음조차도 웃는 모습조차도 아, 너는 맨날 울면서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 별로다 정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건 같이 있어야지. 맞아요. 이 사람이 변해야 난 변할 거야잖아 지금. 아니요, 집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아, 저도 그게 조건이 들어가네요. 변화가 돼야 변화가 되냐. 그냥 조건부야. 본인이 아니한테. 변하면 이 집사람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을 존경하지 않지만 뭔가 저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약간 가식적으로 굽신거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가식적으로 웃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아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눈물을 흘릴까요? 나는 아내가 너무 현명하게 싸울 때마다 울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 약한 여자니까 당신이 좀 봐줘 이거 아니에요. 나랑 결혼했으면 죽었어!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 남한테는 어떻게 해요? 잘 저런 스타일이 남한테 또 잘하거든. 엄청 아, 잘하죠.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정말 싫다. 제일 못났어. 예를 들면 천수 씨가 싫어하는 후배예요? 네, 슈렉에 보면 그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변해요, 친구들한테는. 좋은 친구로, 그렇죠. 이미 좋은 친구로. 그렇죠, 되게 순진한 친구. 친구들이 뭐 많이 부탁할 거예요. 센 친구들이 많으면 이것저것 부탁도 하죠? 그렇죠. 나 돈 좀 꺼주면 안 될까? 이것도 아니고 네. 돈 좀 꺼주면 안 돼? 야, 돈 좀 빌려줘라? 예, 예, 예. 생각하고. 예. 아예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지고. 네?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지고. 네? 오. 7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그 돈 받아요? 아니요, 못 받아요. 왜요? 돈 갚으란 소리를 아예, 그럼 해? 아예 자체를 못 해요. 왜, 왜? 주고 아예 안 받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대요. 아니요. 장조림 사는 것도 조절 그러니까. 못 한다고 뭐라 그러면서 현금 서비스를 왜 조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나 이제 남들한테는 좀 주는 거를 좋아하고 제가 베푸는 네. 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지 네. 마요 정말 막상 이제 집에서 좀 걸러서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요? 좀 걸러서 얘기할 때 아니 남한테 그렇게 잘하면 아까 김승현 씨 말이 맞네 그냥 다시 남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의 편이네 남편. 얘기 들어보면 생활비도 부인분 때문에 모자란 게 아니라 남편분의 그런 잦은 지출도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죠. 인정. 아, 인정 그렇게 바로 하시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인정을 잘해. 좀 씀씀이가 크고 좀 그런 해픈 부분들이 제가 좀 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또 자기가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에.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좀 생활이 아 지금 일을 할 수 있다 맞벌이 네 이제 맞벌이를 또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친구들 돈을 안 빌려주면 돼요 네 진짜 근데 이제 일을 돈을 시키는 뭐 거죠 또 이제 하라고 그런 부분을 좀 집사람이 현명하게 좀 아기가 어린 집에 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알바를 하든지 일용직을 하든지 좀 파트타임으로 네. 저기 혹시 나는 아니 애 낳고 나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거를. 아. 남들도 맞벌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가 눈에 밟혀서. 엄마 아빠가 아, 이제 청각장애인이다 아, 보니까 예, 예. 대화가 안 돼요, 자체가. 나는 이제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은이를 내를 이제 내 품에 두고 그러니까 엄마 손길 이렇게 닿게 네. 키우고 싶고 나는 네, 근데 그런... 남편이 뭐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팔지 말라고요. 네? 아이 팔지 말라고요. 네? 아이 얘기하다가 안 그걸 핑계로 아, 말 참 예쁘게 한다. 아, 제가 요즘에 집안일을 하니까 아는데 정말 안 어울린다. 안 살아 보인다. 아, 지금 아내가 또 나가서 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을 하고 제가 이제 뭐 시간 있을 때 집안 일을 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맞아요. 하다 보면. 정말 일이 많고 정말 뭐 하나하나 낮잠 잘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아, 낮잠을 못 잘 정도로? 못 잘 정도로 제발 시간이 없는 거로 이해가 가요, 저는. 나는 사실은 너무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서글퍼요, 삶이. 남편한테 있어서 아내가 지금 밉상이야. 이렇게 고개 나는, 계속 끄덕이고 있어. 아, 나는 정말 너무 진짜 이 자기도 누군가한테 무시당해보고 업신여겨보고 했을 텐데 그걸 똑같이 아내를 업신여기고 못났어. 그럼 사실 이거는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 바라는 거 뭐예요? 제일 바라는 거. 좀 칭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칭찬. 막 싸우다 보면은 나 너 못 믿어 이래버리니까 아... 저기 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정말 저를 위해주고 너무 저를 사랑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집사람을 선택하는 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느꼈으니까 느껴서 근데 지금은 네.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지금도 집사람이 저를 사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기도 하고. 안 사랑해요, 신가며. 안 사랑해요, 지금. 네. 얼굴도 이쁘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되게 예쁜 박지선 같아. 되게 예쁜 박지선 같아. 진짜. 얘기가 여기까지 얘기하라. 아니, 남편도 되게 잘생긴 이천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 못되게 생겼다. 아니, 진짜 뭐. 평소에 그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지. 그런 거 평소에 좀 칭찬 많이 해달라고 네. 여자 입장에서 좀 얘기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진짜 왜 칭찬을 안 했어요?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을 못한다고요? 아내를 너무 잘 알고 믿고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날 사랑하고 있고. 날 사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복종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럼 복종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잘해줘야죠. 그게 아닌 일상을 그냥 매일같이 괴롭히고 있잖아요. 잘해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천수 씨부터 고민인지 고민입니다. 왜냐면 저는 운동을 했지만 이제 자기 편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분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나고 타겟 좀 드릴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자,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네, 전 안 누르겠어요. 예. 네. 이유는요? 뭐라고?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분은 아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그렇죠? 잘하지. 예. 네. 본인의 능력을 조금 의심을 하시고. 네. 어이, 네. 색다른 견해인데요? 당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누르겠습니다.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방적인 통행은 인간관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연에 공감한다면 고민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자. 오. 자. 자, 남편분 직접 한마디 하세요. 지금 있는 마음을.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너를 자꾸 고쳐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네가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뭘 고쳐줘. 본인이나 고쳐요. 고쳐놨어요. 안 고쳐져요. 네, 진짜 고쳐주려고 하지 마. 그럼. 그리고 장인어른한테 이 시간에 빌어서 죄송하다고 빨리. 그래. 빨리 사과해. 얼마나 그거. 카메라 어디 보면 돼요? 가슴 찢어졌겠어. 이 카메라 보고. 말 함부로 했던 거나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을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독한 남자. 가자. 자, 100은 당연히 넘어갔죠. 아우, 30. 195가 나와야 돼요, 그래. 아,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헛살았네, 헛살았네. 예. 안녕하세요. 45살 주부입니다. 제겐 22살, 우리 큰딸, 그리고 20살 두 딸이 있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엄마 결심했어. 엄마 이제부터는 배우가 될 거야. 어? 어. 큰딸. 그러든가. 어.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건성건성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잘하네, 연기를. 야, 연기 잘하네. 아유. 야, 우리 딸들아. 엄마 오디션 때문에 그러는데 프로필 좀 메일로 좀 보내줄래? 아, 응? 바빠. 야, 야, 그럼 우리 둘째가 어? 엄마 저기 메일 좀 보내줘. 싫어. 야, 잘한다. 야, 키스씬 할 만했네. 야, 나 지금 여담이고. 제가 집에서 연기 연습이라도 하면요, 우리 큰딸은요, 로미오, 왜 로미오인가요? 어, 시끄러. 적당히 좀 해. 로미오, 아, 왜 지겨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기가 차는 거는요. 엄마, 나 왜 안 깨웠어? 나 나가야 된다니까. 너 양말 어디 있어, 양말? 아, 빨리 좀 찾아봐. 안 빨았어? 우리 작은 딸은요. 엄마, 밥, 배고파. 아니, 제가 무슨 지들 가정부냐고요. 이제 내 인생을 좀 찾겠다는데 정말 서글픕니다. 두 딸이 제 꿈을 좀 응원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사연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아, 지금 사연이 제가 주인공이라면 예. 혼낼 것 같아요.
딸들을. 딸들을. 왜?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 그동안 키우고 저렇게 뭐 이쁘게 해줬는데 부모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못하게 막고 자기들의 의견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45세 배우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진 건 대단하네.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도와주시면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진짜 어려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딸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저는 빨리 누군지 보고 싶어요. 지금 저기 따님들 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미인이실 것 같고. 아, 어머니가 네. 미인이시고. 자, 알겠습니다. 예, 승현 씨 손을 주인공 모실게요. 나와주시죠.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 딸이에요, 방석이 형. 이거 제 딸이에요, 방석이 형. 여기 되게 편하네. 쿠션인 줄 알았죠. 아유, 못했네요. 아유, 못했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소리 들었어, 지금. 네, 저는 제2의 라미나를 꿈꾸고 있는 배우 지망생 45살 박소영입니다. 아, 멋있다. 네. 배우의 꿈을 지금 이루실 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꿈은 언제부터 꾸셨는지.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20살 때 무작정 이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와서 학원에 연기학원? 네, 연기학원에 오디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신랑을 만나고 있었던 터라 신랑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귀고 있는 상태라 그냥 이제 꿈을 접게 되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일찍 했구나. 네. 그렇죠. 45인데 지금 딸이 23. 23둘 뭐. 예. 5년 전쯤에 다시 이제 이 꿈을 좀 생각이 나서 보조 촬영을 좀 다녔는데. 아, 보조 촬영 나오고 계세요? 예, 네, 조금씩 이제 얼굴만. 어느 드라마에 나오셨는데? 드라마든 영화든. KBS에서는. 어떤 거야? 구름이 계세요. 구름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왕관에서. 왕관에 한 번 썼어요. 시청률 완전 높았던 거잖아요, 그거. 거기에 좀 나왔고. 왕관에서 그럼 무슨 역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역할. 그 장면 볼게요. 숨었어 지금. 한 번만 더 봅시다. 한 번만. 너무 아쉬워서. 아니 이거 살짝 뒤도 못 돌려요? 살짝만 살짝만. 아, 또 여기서부터 말대요. 어쩔 수 없죠. 엄마 찾으려면. 아 정답하면? 아까 하늘색. 누구지? 하늘색. 저 뒤에 남자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엄마도 나와. 어디 홍범석 씨 머리 뒤에 지금. 저기 오마석 씨 머리 뒤에 지금 사이 여기 주인공 좀 치워. 야 이게 진짜 이게 유심히 안 보면 모르겠네요. 야 저 때도 카메라가 앞에 있구나 해서 얼른 뛰쳐 내려온 거야. 아 카메라에 보이려고. 보이려고. 아 궁금한데요. 공항 씨 더 잘 나오신 것 같은데. 자 찾아봐 찾아봐. 저 아니 맞다. 전신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지금. 나는 못 봤어. 진짜 봤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래. 자, 우리 시청자 보자. 그래. 자, 우리 시청자 보자. 아니, 근데 실물하고 화면하고 다르다. 저 때는 단발이고. 아, 그러셨구나. 키가 크셔가지고 아주. 또 있습니까? 편하게 보시라고. 어디 있어요? 어디 차? 자, 여러분 맞춰보시죠. 자, 승현 씨, 어디 계세요? 저기. 저 딸하고 같이 있는. 정답은? 네, 이걸로. 아, 맞아. 여기 뭐예요? 아, 여기는 역적. 역적. 최고 거네요. 또 있죠? 어? 야, 이거 찾기 너무 힘들다. 야, 이거 이천수 씨 도전. 찾아봐요, 찾아봐요. 이거 찾아봐, 어디에서? 저 뒤에 있다, 노란으로. 저거 노란으로 마이크 옆에. 마이크 옆에. 자, 여러분들.
찾아봐요, 찾아봐요. 맨 밑에, 마이크 어디, 어디? 왼쪽에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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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자, 정답 주세요. 정답 주세요. 그렇죠? 네. 대본이 뭐예요? 아, 별에서 온 그대. 아, 별에서 온 그대. 방청객들이 아우 출문하고 막 그러더니 이거 찾으니까 막 우와! 아니 우리는 또 재밌지만 또 우리 주인공께서는 정말 어? 남이라는 꿈꾸기 때문에. 그럼 혹시 여기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한 게 이제 뭐 다른 데서 좀 보고 캐스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 신동엽 씨가 늘 부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의심이 많고. 이해합니다만. 이해는 한데. 이해는 해요? 애들을 키우느라 꿈을 접고 20년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에 그거를 더 간절하게 하는,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옆에 있는 가족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같은 여자 입장인 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어. 남편은 아직도 반대를 해요 그러면? 네가 배우고 배우를 하든 뭘 하든 집안일 다 해놓고 다녀라. 애들도 지금에는 그냥 해봐 뭐 그냥 좀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아, 그러니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서러운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엄마가 괜히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걱정해서. 있고 오히려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서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 완전 뜯어말리는 것도 네.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식구들이 제가 없으면은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네. 밥을 못 챙겨주잖아요. 다 껐는데 왜요? 그거 꺼내 먹는 것조차도 이제 귀찮은가 봐요. 그래 딸들이. 아. 저는 이제 눈치 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딸들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승현 씨가 한번 불러주실래요? 우리 딸들 아까부터 이쁘다고 이쁘다고.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현 씨, 네, 질문 좀 해요. 혹시 직업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아니 지금 소개팅 자리가 아니라 소개팅 자리가 좀 딸들 입장에서 좀 서포터를 해주고 싶은 생각? 밥 같은 거는 자신들이 좀 챙겨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엄마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반대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는 무관심해서 섭섭하대잖아요. 어머니가 잘 하시면은 그게 또 이제 반응이 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어서. 아, 이렇다 할 반응을 나타낼 것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네. 그럼 둘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한테 이제 큰 기대를 또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응원을 어차피 안 되더라도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딸이? 말 그대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제 엄마가. 아니, 솔직히 이렇게 리액션을 보니까 두 분 다 엄마가 굉장히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네. 네, 저도. 그죠? 아니, 딸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이게 피부치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아, 노력을 좀 많이 하세요? 어, 딸들한테 네, 삐졌어. 나름대로 책도 보고, 이제 신문도 보면서 그 계속. 일능 연습도 하고요. 배우들이 이제 능력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재다능해야 돼서 보컬이랑 이제 드럼도 배우고. 와, 드럼까지? 아, 여기서 한번 그럼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아니, 딸들 너무 좋으니까. 네. 시작. 아, 엄마 매운맛을 했다고 물을 드시고. 긴장돼요? 자, 시작.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오! 사실 이렇게 떨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어때요? 어때요?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사실 가수로서는 가능성은 그렇죠. 없죠. 그렇죠. 네. 어머님이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배우를 하려고 할까? 조금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짜증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엄마가 좀 덜 서운하게 생각할 텐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마가 이제 배역에 필요한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찍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찍어드려도 엄마가 이제 결과물을 보면은 아, 왜 이거밖에 못 찍냐, 더 예쁘게 찍어줄 수 없냐,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생긴 걸 나도 어떡하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기 동영상 같은 거 이제 보여주시거나 직접 앞에서 하시면서 어때? 라고 물어보시면 어, 괜찮은데 뭐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엄마는 이제 제 반응을 보시고는 어, 왜 그거밖에 안 돼? 반응이? 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 내가 더 고칠 게 있는 거야? 계속 물어보시니까 아, 어떻게 보면 약간 답정너 느낌으로 좀 해주면 안 돼요? 해줘요. 못하겠어요. 너무 서운한 게 쟤는 뭐 내가 부탁을 하면 엄마 맨날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또 심각하게 기계치여가지고 컴퓨터를 잘 못해요. 부탁할 때도 정말 막 아,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했으면 겨우 아, 짜증난다면서 보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 빨리빨리 그냥 해서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서운하지 그러면? 네, 그럼 굉장히 서운하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더 말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눈치 이제, 보게 되시는 거예요? 네, 눈치를 보게 되고 엄마는 20살 때 결혼해갖고 쭉 꿈을 포기한 채 가정에 묶여서 살았잖아요. 딸들 키우느라고. 그런 엄마의 인생이 좀 짠하지 않아요? 짠하죠. 근데 엄마가 선택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 좀 응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부모님이 저희 키워주신 거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거를 담보로 담보. 내가 너를 이렇게 너네를 키워놨는데 왜 너네는 이걸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아니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엄마가?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일주일에 다섯 번? 아니 엄마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일주일에 다섯 번을 딸이 듣기도 싫다 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희상은 제가 쟤네들만 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시어머니도 같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살았어요. 네, 아이고. 어머니가 이제 관절이 안 좋으셔서 관절 다 인공관절 넣으셨거든요. 그때도 병간호를 제가 했거든요.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애연 간염에 걸리고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고서도 또 대상포진까지 걸렸거든요. 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구나. 네. 고생이 얼마나 힘들게 많이 있구나. 그러고 이제 신랑도 혼자서 자수성가한 입장이라 없이 이제 시작을 한 터라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많이 했죠, 그때는. 애들이 어린데도? 네. 손재주가 있어서 이제 바느질이랑 또 뭐 그때는 전기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고 변압기 조립하는 것도 해봤어요. 변압기요? 네. 알바로? 네. 뭐. 딸들은 이런 어머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아시고 계셔요? 네.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 엄마가 그냥 일하시는 거 돈 벌려고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엄마가 꿈을 접고 한다는 건 몰랐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 진짜 밉다 정말?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저한테 많이 관심을 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큰딸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친구들 생일 파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 엄마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계셨고 또 제 어렸을 때 생일도 까먹으셨을 정도로 제가 이제 혼자 아직 꿈을 못 찾았잖아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험을 점수를 잘 받아오건 못 받아오건 뭐 별로 반응도 많이 없으셨고 또 저도 이제 엄마한테 못 받은 관심이 많이 없어서 상처가 많이 있었거든요. 엄마 네. 이거 지금 큰딸의 얘기 알고 있었어요? 미안한데 뭐 사정이 있었겠죠. 모두의 생일을 다 저 생일도 있고 그냥. 근데 지금 문제는 엄마의 배우의 꿈을 지금 펼치려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딸들과의 엄마와의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기 약간 얌전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끼가 되게 많아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평생 엄마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엄마가 배우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죠. 제대로 연기를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죠? 네, 거의 그냥 집에서 거의 없죠? 연습식으로만. 우리, 네, 여기서 한번 연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것 어때요? 네. 그럼 오늘 엄마 연기를 제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평을 해주는 건 어때요, 우리 딸들? 네.
색안경 끼지 말고 제대로. 네. 알았죠? 일단 첫 번째 연기는 가장 어머님이 자신 있는 연기. 자신 있는 연기요? 예. 아, 우는 거. 응. 오열. 우는 거. 오열? 어, 정말요? 그러면 일단 남일한 씨. 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 네. 그 장면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죠. 네. 예. 삼도야 잘 있어라. 나 먼저 간다. 아, 이거 힘든 연기인데. 아, 이거 힘든 연기인데. 둘. 아,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 아, 나 억울해서 못 죽어. 아, 정말이요. 이런 그러니까. 연기를 이거 하시겠다고요? 네, 똑같이는 못하고 아, 그냥 그런 어머니 감정. 느낌으로 하면 되죠. 이건 남이라는 느낌이고 자, 세 번. 감정 좀 잡고요. 예. 예, 예.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세 번. 네. 액션. 영정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잘 지내?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예예예 예, 예. 아니 왜냐면 진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걸 하기 연기자도 못해요 대단한, 어,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원래 눈물이 별로 없으실까 봐요 아니 원래 촉촉해지셨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연습할 땐 잘 나왔는데 예, 예,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죠. 잘하시네 예, 연기 하나 더 갑시다 남이라 씨 연기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예 언니가 무슨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아, 이 장면 기억나죠? 오해를 했어요. 나한테 빵 뜯은 술을 넣으신 줄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쳐놓고 거세를 못 참고 둘이 바람을 피고 있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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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 아, 죽어봐! 죽어놓고 얘기해! 아, 필요 없어. 털없는 통닭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뜯어봐! 털없는 통닭, 털없는 통닭. 자! 가보겠습니다. 태준 씨가 좀 도와주시고요. 아니라 노래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저기 논변 뭡니까? 일어나시죠. 예, 일어나셔서. 어, 예, 이겁니다. 예. 네. 저는 남편. 자, 자 우리 딸들 큐 한번 주세요. 멋있게. 레디. 액션. 액션. 언니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 뭐 안 말려요? 아, 뭐 안 말려요? 아, 여보. 예, 여보. 제대로 자꾸 한번 해봐요. 안 발려요. 큐. 안 발려요. 큐. 어머, 언니. 저 바람이 언니, 오해. 오해. 언니,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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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래도 오해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진짜 이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오해 맞아요. 엄마 연기해서 다시 한 번. 자꾸 그냥 제대로 연기해요, 엄마. 야! 아, 여보, 여보. 야! 아, 여보, 여보, 오해야, 이거 노크 얘기해, 여보. 오해? 왜? 이게 무슨 오해야! 저기, 저기. 그러다 죽어요. 아니, 제가 순발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제가 머리를 딱 잡았는데도 당황하기 잘 않고 이 순발력 살려 그러고 이제 딸들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막 웃었잖아요 근데 웃음에 되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정말 진지하게 하는 모습이 그래도 아 엄마가 진짜 진정성이 있긴 있구나 어,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네, 엄마 눈물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눈물 연기 눈물 연기 아 눈물 연기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네. 아, 그거는 큰 딸 네. 그렇게 용기 내서 연기를 하는 거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야, 네. 아, 진짜 웃긴다. 김승현 씨는
오해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객관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저 좀 살짝 울었어요, 저도. 아, 오해라는 네. 연기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조금 울컥했던 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저 딸들한테 서운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또 엄마한테 여쭤봐서 우리 딸들이 알았으면 해요. 아까 보셨죠? 찾기도 힘들었잖아요. 눈 깜빡할 새 쓱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엄청 기다려요.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딸들은 모를 거예요.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 딸들은 엄마가 20여 년간 어떻게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했는지 알 방법이 없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맞아요. 엄마가 이런 소갈이 하고 있는 걸 몰라서 되게 미안하고 투정 안 부리고 잘 해드려야겠어요. 그래요. 가족이다 보니까 말이 아무래도 직설적이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좀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고 엄마가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유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막 너 내 옷 입지 마 막 이런 식이나 뭐 빨래 너가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시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딸들하고 빨래는 네가 해라. 이천수 씨부터 고민도 아니다. 이게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딸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라는 거, 서로 간에 조금씩 배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고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민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이에요. 정말 엄마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완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우리 딸들한테 이름 부르시고 민서야 어렸을 때 상처 받았던 거 미안하고 앞으로 네 꿈이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같이 좀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하네. 자, 몇 편을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어떠한데 어떠라서? 몇 편 나왔나요? 19? 되네요. 119? 아. 봄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어이구. 제발 여둠둘 저희 외할머니 좀 말려주세요. 아웃! 아니 저게 왜 스트라이크야? 얘라 이 강아지 새끼 줄자 잡아줘 죽여 빼야 돼. 투수 교체! 이런 식빵 쉐이크들 저것도 야구라고 하냐? 아이고 진짜. 야구. 저희 외할머니는 지독한 야구 광이신데요. 멋지시다. 한국 프로야구 경기를 볼 때마다 헐크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머니와 여행 일정을 마치고 준비를 다 했는데도 할머니 가셔야죠. 어제 야구 졌다. 난 안 간다. 다 취소다. 더 걱정되는군요. 아이고 밥을 먹어서 뭐 하겠노. 야구가 졌는데 다 틀렸다. 그렇게 숟가락을 탁 놓으시고 끼니도 버른 채 방에서 나오질 않으세요. 어떻게 이러다가 정말 야구 때문에 큰일 날까 봐 불안해 죽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82살 먹으신 분이 그건 또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가 야구 결정이 대단하시네요. 손녀는 할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 고민의 주인공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지면은 막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야구를 좋아해요? 네, 저희 할머니는 롯데 자이언츠 완전 팬이에요. 부산이시구나. 네. 네. 그래서 매일 저녁 이제 야구가 시작되는 시간이시면 항상 TV 앞에 먼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은 좋으세요. 항상 이제 롯데 응원하고 막 같이 하시고 잘한다 하시는데 롯데 경기가 좀 잘 안 풀리시거나 점수라도 날 경우에는 욕을 하시면서. 아, 욕을? 네. 그리고 막 장풍 막 앞에 가서 막 야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장풍 같은 거 막 쏘시고 안 된다 막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신다고요, 근데? 네. 보면서 어떤 너무 욕? 너무 심하게 하세요. 뭐 어떤 욕? 어떻게 방송 불가의 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요? 네. 아 그러니까 아예 방송에 안 나가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어디서 쟤? 상대편이 무조건 일기 잘하면 싫으신 거예요. 아,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빠진 계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죠? 롯데 자이언츠가 사직 야구장에 10년 전, 전쯤에 이제 천연 잔디 교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거기서 이제 몇몇 할머니 분들하고 가서 잔디 심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TV를 보시게 일루 쪽을 가르치면 야, 저기 내가 심는 거야. 저 잔디를 내가 깔았다.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남다른 그게 있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야구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야구는 룰이 좀 복잡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진짜 룰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구는 홈런, 삼진, 아웃 뭐 이 정도신데 홈런, 삼진 제가 더 놀랬던 거는 막 뭘 쓰세요 수첩에? 뭘, 네, 수첩에다가 뭘 쓰시는데 기록하면서 보시나 봐 뭔데 봤더니 할머니 나름대로의 승패를 다 누, 어디서 누가 뭐 몇 경기를 했고 이거 다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와. 기록지같이? 네, 기록지같이 야, 대박이다 네. 아, 승패 기록지? 이게 뭐가 있냐, 근데 그걸 오, 오. 야, 이게 오, 그 당시 상황을 아니, 글씨도 잘 쓰시네, 근데. 잠시를 해서.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저게 할머니만의 방식이에요. 아니, 몇 번 안 써있네요? 그러니까 승패만 그 위에 동그라미가 몇 번이긴 했어요. 3연전에서 두 번 이겼다, 뭐 한 번 이겼다라는. 할머니만 저런 열정이 있다는 건 사실 좀 부럽거든요. 나 진짜 부러워.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되게 걱정이 되는 게 할머니께서 지금 혼자 계시거든요. 네. 할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신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저는 진짜 매일 불안한 거예요. 지면은 아, 지는 대로 끼니를 또 걸으시고 또 할머니 혈압이 높으시거든요. 그러다가 또 흥분해가지고 쓰러지시면 어쩌나. 아, 그렇지, 그리고 또 롯데가 지는 날에는 전화를 드리면 또 전화 통화가 안 될 때는 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안 받아버려요?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기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아니요. 이겨도 문제예요. 왜? 왜요? 왜? 야구를 끝나면 그 베이스볼 중계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재방송. 재방송도 하이라이트. 다 봐요 또. 그리고 아침에 스포츠 뉴스 다 봐요. 그런데 심지어는 요 최근에 할머니가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6시 조금 넘었는데 야 지금 왜 새벽인데 야구를 하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지신 거예요. 야구를 보다가 이게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게 왜 새벽인지 아침인지도 모르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니까 쪽잠을 계속 자시는 거예요. 스포츠 채널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스포츠 채널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야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야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온 가족을 걱정시키는 야구광 할머니를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지금 여듬 드리면 몇 년생이시죠? 36년생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35년생이시니까. 오늘 야구 못 보셔서 어떻게 해요? 봤습니다. 네? 봤어요. 아, 기다리시면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오늘 졌잖아요. 예, 네, 졌어요. 롯데가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지요. 맨날 다대 간판에 9회쯤 돼가지고 점수 좀 올리면은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고야. 내고 싶어도. 그래서 1점 차이로 접었어요. 어제 경기는 어떠셨어요? 어제는 1점 차는 이기고요. 그러니까요. 예. 좋으셨겠네요. 이기셔서 좋아하셨는데 이제 아까도 이제 지니까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안 한다고 또 방송을 하기 싫다고 또 어제도 지고 있을 때는 괜히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또 이래 하시다가 또 이기시니까 갑자기 기분 좋으셔가지고 지금 아 승패에 따라서 진짜 약간 좀 조리 완전히 기분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어머니요 아까 네. 졌다고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뭘 안 해 방송이요 말 무서워 안 하신다고 그랬다면서요 뭐 그렇지만은 옆지로 앉아 있어요 우리 안녕하세요는 좀 보셨어요 잘 안 보는데요 아이고 야구만 보세요 혹시 저희가 누군지는 아세요? 예. 아, 저 알아요? 신동엽 씨. 신동엽. 어디서 뭐 보셨어요? 동물농장에 다녀. 동물농장에 다녀. 특히 좋아하는 선수 있으세요? 예. 누구요? 누구요? 이대호. 이대호. 4번 타자. 저기 세트 많이
다뤘을 때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뛰기 시작한 거죠? 홈런 한 번 치대예. 이번에 올 때 어떠셨어요? 새로 이제 오셔서 어떠셨어요? 새로 왔으니까 좋지요. 너무 좋죠. 안웅하면 좋지요. 이세호 선수가 이렇게 공을 잘 치기는 좀 해도 좀 살짝 느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 그래도 잘 치잖아요. 아, 잘 치니까. 예, 잘 치고 뭐 조금 그건 느려도 뭐 잘하니까 좀. 할머니 근데 이번 주에 롯데가 NC한테 세 경기 연속으로 졌는데 아, 죄송해요. 왜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네, 장평안에 NC가 부탁탁 하면 막 지는 거라. 작년에는 막 계속 졌다 아닙니까, NC한테. 아니, NC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할머님이 진짜 야구 보실 때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그래. 원래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하이라이트. 이것도 또 보고 그랬다나. 확실히 붙었어. 담배 한 통에 넣었는데 뭐 대중물을 다 갖다 놓고 꼬사라도 치내고. 승부 아까워도 타고 이겼어. 여기다 또 병사지 이제 병사. 그런 예수에서 병살이 되노. 안 된대. 할머니는 지금 TV로만 야구를 보시는 거예요, 현재? 아니요, 지금은 스마트폰도 중요해서. 스마트폰도 중요해서. 되게 스마트하신데요? 재작년에 그렇게 자꾸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드렸어요. 근데 네. 사자마자 집에 오니까 야, 이거 야구 경기 하는 거 어디서 하고 결과 나오는 거 이거 깔아라, 앱을 깔아라, 앱을. 이제 이게 앱을 깔아라. 처음엔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서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지금 충격이에요. 네, 그래서 깔아드렸어요. 깔아드렸는데 첫 달 요금 16만 원이에요. 와, 데이터 많이 쓰죠. 제가 전화를 했죠. 통신사에다가 이 때문에 잘못했다. 뭐 때문에 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러니까 VOD 시청하시고 제 방송 보시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셔도 그냥 저희랑 같이 많은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식당에서도 그냥 그 스마트폰 TV 틀어놓으시고 야 누구 물어 누구 물어 나 신경 쓰면 물어 계속 야구만 보시고 야 어머 아 전문적이세요. 디지통에다가 그렇지 정확한 겁니다. 심지어는 친척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에는 그런 걸 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틀시고 장례식장에서요? 야구하는데 근데 그걸 틀시고 장례식장에서요? 그걸 틀시고 야, 야구가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서 이제 하신 거예요. 와. 의사소통이란 게 없고 오로지 그러니까. 야구에만 집중을 하시니까. 할머니, 예. 제 땅 가족끼리랑 네. 가면 뭐 손주, 손녀 이렇게 걔네들의 얼굴 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야구가 막 더 궁금해요. 그렇지. 아, 그럼 할머니. 아들은 뭐 지금 뭐 공부하느라고 막. 아, 솔직하죠. 되게 그래. 솔직하시네요. 오늘 이제 다른 분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우리 고민의 주인공 어머님도 다 나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정 어머님이 정말 야구에 많이 빠져 있네요. 빠져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열렬한 롯데 강이고 팬이고 예. 저는 사실 경북 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삼성 팬이고. 아 라이온즈. 라이온즈. 사실 삼성이 이겼을 때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옆에서. 눈치만 네. 이렇게 보고. 삼성이 이기고 롯데가 졌네 이러면 아이고 저 같은 롯데들 저거 왜 저렇게 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등달아서 아이고 그렇지 롯데가 참 못하지 그지? 내가 이러면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왜 그러는지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빈정이 상하는 거지 어머니가. 네, 그래서 내가 또 가버린 적도 있고. 가버린 적도 있대 또. 야 무슨 모녀지간에 프로야구 팀을 나가고. 야 남들이 귀여우시다. 롯데 못한다 롯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어떠세요? 득 싫어요. 그래요? 예. 네, 득 싫어요. 그래요? 예. 막 되게 듣기 싫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듣기 싫어요. 아니 할머니도 굉장히 독특한 경우지만 어머님도 야구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숨 쉬는 거. 아 그래요? 어머니도 좀 지금 심하신 게
저기 원정을 다니세요. 네? 아 야구 보러 직접? 네, 직관을 좋아하시네. 아 직관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또 술을 드세요 거기서. 거기서 술까지? 그 술을 드시고 이제 전화가 지면 지는 대로 속상하고 이기면 이긴 대로 속상하고 어머니가 다른 지역까지 가셔가지고 술을 그렇게 드시고 걱정되지 또 걱정은 또 나름대로 왜 또 다른 걱정이 야, 더. 야 아니, 우리 양장에서 먹는 치맥이 진짜 맛있긴 하죠 맛있죠 그건 야 근데 라이온즈 꼴찌잖아요 지금 예 취직 끝나면은 겨울에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것도 문제인 게 우울 모드가 좀 심해지세요. 우울해져. 아~ 네, 그리고 전화가 오셔서 야 야구가 끝나서 야 낙이 네. 없다. 가을 야구를 하시고 이래 뭐 옷 헌옷 같은 것도 다 건치기도 하고. 아, 손재주가 있으시고. 또 뭐 세탁 같은 것도 짜고. 오. 그 하다가 이제 빨리 야구 시즌이니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은 뭐 어떤 거예요? 겁이 나는 게 네. 할머니께서 재작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예, 혈압 때문에. 이제 항상 저는 불안한 게 또 야구 보시다가 그렇진 않을까. 왜냐면 속상해하시고 밥도 안 드시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야, 근데 워낙에 야구가. 좋아하시는 거라 다니지도 못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네, 저도 이제 할머니 손에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그 애틋한 건 있어요, 할머니한테. 작년에는 제가 정말 할머니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외로워지신 것 같아서 저희랑 같이 야구도 보러 나가시고. 네, 차라리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방에서 혼자서 계실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어머님 생각은 어때요? 진짜 손녀가 이렇게 할머니 또 걱정하고.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진짜 고맙죠. 네, 지금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요즘 들어서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조금 더 불안하고 원래 우리 세 모녀가 이제 일본 여행을 가기로 한번 약속이 한번 몇 번 취소가 됐어요. 약속 때문에. 그 약속 꼭 다음 달 5월 달에 일본 온천 여행 꼭 가셨으면 고맙겠다. 것만 이야기하고 싶고 항상 감사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자연친 운명하고 같이 가시네. 할머니 운명이. 아까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할머니 여행 가자고 그랬는데 자연치가 실력이 안 나가지고 가기 싫어서 안 가신 거예요? 뭘 그래 가기 싫대예. 싫어요? 야, 진짜 야구를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행 가자고 할 때 야구 때문에 여행 안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굉장히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야구 보실 때는 보시는 거지만 맞아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앞으로 그 이렇게 딸하고 손녀가 바라는 거 들어주시면은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선물을 드릴게요. 진짜?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요? 약속? 예. 약속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뭐예요? 할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대호 선수 나와요? 나오나? 할머님께 특별히 영상으로 편지를 와. 영상으로 편지를 와. 와. 진짜? 자, 이대호 선수 김정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정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정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경희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직접 안녕하세요 나가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지만 이 영상 편지를 보실 때는 제가 열심히 병마인을 해드릴 때거든요. 저희 롯데가 지는 날에는 끼니도 걸러신다면서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고침이 드시고 야구장 오셔서 더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예. 자주 쉬다 오셔가지고. 그만하시고요. 예. 자주 쉬다 오셔가지고. 저희 롯데 선수들,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롯데 가족들과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제가 사인 배트 꼭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만하시고, 오래오래 되세요. 이대호 선수랑 지금 영상 통화를 하셨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야, 영상 편지를 영상 통화로 승화시키는 할머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할머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도 저기 이대호 선수한테 답변지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이대호 선수님, 감사합니다. 요번에 어떻게든지 좀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달부터는 예. 홈런 많이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님은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할머니, 오늘 진짜 이 어려운 걸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마음은 안 그런데.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너무 할머니한테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다 할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고, 밥도 잘 먹고, 이제 어디 가자고 하면 또 잘 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할머니 사랑해. 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랑해. 자, 승현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아, 저는 고민이 아닙니다. 네. 할머님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를 좋아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맞아. 좋으신 거라서 손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아셨으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고민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아닙니다. 근데 건강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또 할머님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손녀님 네. 이렇게 재밌게 야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고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자, 할머님, 따님하고 손녀한테 한 말씀씩 하세요. 사랑하는 선주야, 네가 내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 사랑해. 또 따님한테도. 니도 고마웠다. 할머니 마침표예요. 아이고. 네.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지는 예,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부럽다, 할머니.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예, 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아, 할매가 그러네. 100표 안 넘었을 것 같은데? 네.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독한 남자 우승을 차지합니다. 친구에는 국민 응원자 선물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